started? Yes.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마트를 안 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뭐 일반적인 뭐 가게들이나 뭐 이런 데 다 문 닫고 나서 저희가 그때 그 주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셧다운 되는 주에 마트를 갔다 오고 지금 뭐 먹을 게 거진 떨어져서 지금 마트를 가고 있는데 좀 불안불안은 해요, 사실. 왜냐면 그 사이에 벌써 확진자가 저희 동네에 한 그때만 해도 한 두 명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67명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맨하탄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 되는 데 사는데 지금 뭐 매일매일 10명, 최소 10명에서 뭐 15명 이상 이렇게 바뀌네요, 하루하루.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았고요. 49명에서 67명인 거로 지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마스크도 없어요, 사실. 저희가 마스크를 오다를 했는데 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마트에도 먹을 게 다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것 분명히 제 생각에는 뭐 휴지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진작부터 다 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와이프가 목록을 적어놔서 가서 봐야죠. 이제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는 거 살려고 가고 있습니다. 가서 또 마트 안에서는 저 미디어를 찍을 건데 말을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또 시골이고 인종차별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괜히 굳이 한국말로 뭐 얘기하면서 방송을 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모습을 비디오로 찍고 거기다가 제가 자막을 넣는 형식으로 해서 비디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갔다가 나오면서도 또 제가 영상을 찍고요. 예, 지금 뭐 딴 것보다는 차는 많이 없고요, 동네. 지금 토요일 오후 5시가 다 돼가는데, 그리고 가스비도 엄청 지금 오일값도 많이 떨어져서, 뭐 한국도 그러겠지만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하여튼 제가 마트 가서 비디오를 찍어서 동네 마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 Because a woman deliberately coughed all over the fruits and vegetables. Oh, really? The entire apartment. See, there was a white. Oh, sorry. What's that one? What's that? No, I saw it. Why didn't I see that? It's okay. I have our own. I can't concentrate on. I was gonna, in case Libby here, then they throw. And gloves?
Tylenol was on empty. No Tylenol. But they have Advil. We have Advil. Advil. Ibuprofen. It's the same thing. No Tylenol. No Tylenol. Nobody is some. Yeah, this way. How's this way? All the way down.지금 이제 샵핑을 끝내고 나왔는데 안에서 좋지 않은 일이 하나 한 번 있었고 좋은 일이 한 번 있었고 좋지 않은 일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동양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페이션이 없어서 그런 건지 You want me to go liquor store? Yeah, please. I was recording. I was passing. I was standing. I was waiting. I thought I was looking for something. I thought it was not. Another person was waiting for me to move. We passed. We were going to pick up the goods. I felt bad. We were going to take care of it. But it was not a line. It was just the goods in the 통로에서 물건들 있는데 거기 지 혼자 서 있다가 자기 혼자 서 있다가 저희가 지나쳐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말을 뭐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행동하면서 가버렸거든요. 그 사람 성격일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아는 사람을 만나서 물건들 이제 페이할 때 돼가지고 그 전에 만났는데 다시 와서 자기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전에 거기서 이 마켓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디스카운트가 더 많이 된다고 자기 번호를 넣고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세이브가 좀 됐습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5불 10불 정도 10불은 아닌 것 같고 한 5불에서 한 6, 7불 그렇게 세이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건은 뭐 예상한 대로 뭐 없는 것들은 없고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많이 계속 찾는 거니까. 하여튼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또 제가 비디오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하세요.